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게임 엘든링에 황금나무 쉐이딩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게요. 엘든링에 보면은 그맵 중앙에 항상 보이는 어딜 가나 보이는 그 황금나무 있잖아요. 그 멀리서 보이는 이제 금빛 나는 이런 황금나무. 그래서 황금나무 보면 항상 번쩍번쩍하고 이제 빛이 나죠. 그죠? 보면은 좀 쉐이딩 효과가 조금 다른 객체들하고는 좀 다른 효과가 나죠. 지금 보면 나무에 보면 약간 지금 노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글로우 효과 같은 게좀 나죠? 나무의 가장자리 이런 그런 쉐이딩 효과가 이제 나요. 그 요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얼타임에서. 그리고 위에 나뭇잎들 같은 경우 약간 부분적으로 발광 효과도 나오고, 그 조명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효과를 한번 블렌드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무를 하나 준비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나무를 뭐 간단한 걸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보면은 나무 같은 거뭐 객체 뭐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좀 보면은 노말 맵이 있으면 좋아요. 나무에 보면은 이런 텍처가 있어도 좋은데 노말 맵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효과를 내는 데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EV 모드로 가져오고요. 이제 쉐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나무 이제 라이팅도 없고 뭐 그런 좀 밋밋한 상태죠. 그래서 이걸 번쩍번쩍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텍처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 텍처들 있죠. 뭐 크게 잎 부분과 나무, 그러니까 리프 잎 부분하고 그 바크, 그러니까 나무의 기둥 부분, 요 텍처 두개 정도로 대부분 나무의 그런 그 텍처 쉐이딩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무 기둥부터 바크 되는 부분은 요런 줄기 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텍처 있고 뭐 있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자, 노말 맵 부분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노말 맵이 있고, 그리고 요 이제 에미션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에미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발광체를 이런 식으로 쭉 올리고, 자, 스트렝스를 자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조금 발광 효과를 조금 이제 금빛으로 해갖고 좀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객체의 어떤 그런 가장자리를 조금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풋에 그 지오메트리 여러 개뭐 있죠? 보면 레이어 웨이트라 있어요. 이거를 이걸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보시면은 레이어 웨이트 보면 프레넬 그다음에 파싱 이렇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일단은 가져올게요. 가지고 하나 더 필요한 게 벡터에 우리 항상 마지막에 그런 쉐이딩에서 마지막에 항상 조절해주는 컬러 램프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에미션을 넣어주고요. 자, 여기서 파싱 효과를 팩트에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는 약간 어둡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밝음이 오죠? 요걸 한번 조절해 볼게요. 파싱 모드에서 블렌드를 이렇게 조절해보면은, 이렇게 조금, 블렌딩 효과가 어느 정도 나죠? 그래서 요걸 좀더 가장자리 쪽으로 밝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둠 영역을 좀더 땡기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나죠? 이러한 효과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게임에서 보면 가장자리 이렇게 글로우가 나는 이런 효과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거. 그 뭐냐. 몬스터들 같은 거 보면은 좀 엘리트 몬스터라면 노란 놈 있으면 가장자리에. 그죠?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막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색깔을 노란색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벌써 효과가 비슷하게 나기 시작했죠? 그죠? 노란색으로 조금 이제 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미션 강도를 조금 이렇게 올리면은 아주 강하게 됐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자리로만 되고 요 안에 있는 내부의 노말들은 좀 반영하지 못하죠. 그죠? 이때 필요한 게 어떤 노말. 지금은 기본적으로 객체의 노말. 그러니까 이 객체 형태에 따라서만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노말 맵. 요즘 그 여러분 그 나무에 들어갔던 이 노말 맵 있잖아요. 우둘투둘한 그런 거. 그 요게 같이 첨가가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객체에 있는 노말과 노말 맵에 있는 그런 그 노말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오돌토돌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벌써부터 황금나무 그런 효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블렌드 효과를 살짝만 조절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컬러 램프를 조절을 해주시고, 또 색깔을 한 조금씩 조절해 봅시다. 살짝, 그죠? 노란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미션 스트렝스를 조절을 해주면은 벌써부터 황금나무의 효과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 메테리얼의 쉐이딩 효과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건뭐 게임에 대해서 요즘 다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법인 거죠. 자, 이렇게 나무가 됐으면은 나뭇잎들도 좀더 번쩍번쩍하게 좀 해줘야겠죠?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쭉 보시면. 자, 보시면은 지금 약간 비슷하죠? 그죠? 여기 나무에 그런 결도 보이면서 그런 효과가 나오고, 지금 나무에 보면 나뭇잎 색깔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부분 부분 좀 글로우가 들어가죠? 부분 부분. 그래서 저는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붉은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좀 나뭇잎에 글로우가 좀 맺히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리프로 돌아가고, 리프 쪽으로 나뭇잎으로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노말이 없네요. 노말이 없어도 돼요, 나뭇잎은. 자, 아까 같이로 여기 보면 이제 에미션에 연결할 부분. 그래갖고, 이번에는 뭘 할까요? 벡터에 역시, 아니, 컨버터에 컬러 램프를 넣고요. 좀 알록달록하게 되니까 컬러 램프에 색깔을 여러 가지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인풋에, 여기, 어디가, 텍처에, 노이즈 텍처를 넣을 거야. 노이즈 텍처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니까 요거를 이제 팩터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하고 클릭하면 해당 부분에 있는 그 노드를, 그러니까 결과를 볼수 있어요. 근데 일단 노이즈 텍처부터 한번 보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스케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지금 보면 약간 얼룩덜룩한 게 보이죠? 이거를 조금만 더 컨버터에 컬러 앰플을 연결해서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지금 노이즈 텍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보이죠? 지금 노이즈 텍처의 그 검은 부분, 흰 부분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부분,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컬러 램프에 색깔 알록달록했을 때 이제 들어갈 부분, 안 들어갈 부분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스케일을 살짝 늘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좀그 영역이 좀더 작게 보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디테일도 살짝 조절을 해주고요. 그래갖고 지금 컬러 램프가 됐고,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뭘 넣을 거냐? 색깔 한번 넣어봅시다. 기본적인 노란빛. 이런 식으로. 고요. 지금은 요쪽을 지금 프리뷰를 보고 있죠? 지금 컬러 램프 쪽을. 그 다음 이제 컬러 들어간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노란색이 들어간 부분, 검은색 부분 이런 데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색깔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노란 부분, 뭐 붉은 부분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를, 몰라볼까. 붉은색으로. 자, 아까.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되죠. 그럼 너무 이제 이건 심심하니까 여러 가지 색을 한번 넣어보고 검은 부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넣어보고요. 중간중간 검은색의 영역을 넣어서 색이 빠지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컬러 부분을 이렇게 넣고 자, 여기 또 플러스를 넣어서 중간 색깔에 노란 영역을 살짝 넣어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얼룩덜룩 단풍잎처럼 됐죠?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붉은빛도 나고 노란빛도 나고 그렇죠? 그죠? 색깔을 조금 더 밝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초록색도 좋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컬러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붉은색이고 여기다가도 또 하나 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붉은색. 좀 밝은 붉은색을 해볼까요? 자, 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얼룩덜룩하니, 그죠? 이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모드를 바꿔보면은 어떻게 보일지 알수 있겠죠? 이 리니어, 카디날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이 알록달록하죠? 뭐, 색깔도 약간 풍부해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다시,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쉐이드 마지막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에미션이 됐죠? 에미션이 근데 지금 스트렝스가 0이죠? 그 0을 이런 식으로 땡겨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에미션이 좀 강해지죠? 그죠? 검은 부분은 강해지지 않는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에미션 스트렝스를 한번 이 정도. 자, 이렇게 됐으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색깔이나 이런 건 됐는데 조금 좀 빛이 이렇게 좀 번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이클 렌더를 하면은 무거울 테니까 렌더링이 EB에서는 요때 블룸이란 게 있어요.
쉐이더의 에미션 같은 아주 강도 혹은 스페큘러 반사가 높은 부분만 캐치를 해서 그걸 이렇게 빗번짐 효과를 나는 거죠. 여러분의 눈뽕을 책임지는 블룸 친구가 있어요. 이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화사해요. 그죠? 벌써부터. 눈이 부셔요. 자, 이렇게 블룸을 넣고 뭐 레디어스나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절해서 여러분의 안구를 보호해 주도록 합니다. 인텐시티 이런 것들도 살짝 조절을 해주고요. 스레시홀드나 이런 것들도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갖고 에미션 스트렝스를 이렇게 좀더 높여주면 어떻게 이 부분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완전 화사하죠? 그죠? 그리고 나무 부분, 다크 부분, 이 부분도 레디어스. 에미션 스트렝스를 쫙 넣으면은 자 이제 눈이 부시죠, 그죠? 아 지금 내 안쪽이 너무 어둡죠, 그죠? 여기 보면 어두운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짝 색깔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까 사진에 보면 약간 흰색, 회색빛이었잖아요, 약간 그죠? 너무 어둡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스트렝스만 살짝 줄여주면은 전체적으로 좀 보이면서 조금 효과가 좀잘 나는 그런 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나왔고, 좀 여기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조명을 하나 넣어줍시다. 그죠? 조명을 하나 넣어줘요. 여기 포인트로 해서. 자, 이걸 넣어주고, 그렇게 얘가 이렇게 황금나무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발광하니까, 그 뭐라 그러면 대기의 어떤 뭐 공기 중에 그런 떠놓고 하면 안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커튼콜처럼 그빛 이렇게 광선이 이렇게 내리쬐는 밑으로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노란빛으로 약간 색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파워를 한만 와트 이렇게 해봅시다. 뭐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죠? 요 안쪽에 좀 이렇게 밝아지긴 하네요. 근데 지금 얘의 목적은 그것보다는 섀도우는 켜두고 두고 안개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안개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기 월드 프로퍼티에 가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스트렝스 배경 스트렝스를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 보면 볼륨이 됐죠? 볼륨 지금 논이라 되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프린시플드 볼륨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그럼 보면 여기 볼륨의 밀도, 덴시티가 1이 되어 있죠. 매우 빡빡한 그런 상태니까 이걸 0.0, 한2 정도 이런 식으로 해줘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아까 이 조명에서 온게 이제 그림자가 자,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퍼지면서 황금나무 이제 아래로 빛이 이렇게 쫙 내리는 그런 효과가 멋진 효과가 나죠. 0.01 정도만 해도 상당히 멋지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은 쭉 여기 어디냐 여기 렌더 프로퍼티 쭉 보시면은 볼륨 라이팅 있고 볼륨 매트릭 섀도우 있죠? 요것도 이렇게 좀 켜주시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렌더나 이런 것들 뷰포트에 요 수치를 좀 높여주시면은 샘플링을 높여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죠. 볼륨 효과가 빠지면 상당히 섭하죠. 이제 볼륨 넣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효과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0.01하고 엔드는 500니트 1000m 이렇게. 요 효과가 지금 볼륨메트릭 효과가 너무 높으니까 어두워지면 이제 한 100m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샘플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조명을 살짝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색깔은 조금 더 밝게. 어때요? 황금나무 같은 느낌 나나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발광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좀 넣어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보면은 서페이스의 백그라운드 있죠? 컬러 부분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엔바이러먼트 텍스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Environment Texture HDRI 맵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야간에 있는 그런 나이트 밤 효과가 나도록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말고 딴거 없을까요? 딴 거를.
코펜하임. 아, 좋네요. 이거 별빛도 아주 번쩍번쩍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관 밤이, 그죠? 어, 스트렝스를 올려주고, 아, 덴스티를 0.02 정도, 요 정도로. 그러면 이 야관 밤에, 그죠? 아주 멋진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블룸 효과나 스트렝스를 조금 더 미세 조정을 해보고요. 완전 좀 밝게. 어우, 너무 밝은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 블룸 효과도 다시 한번 살짝 조절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아주 그냥 훌륭한 엘든링의 황금나무가 나왔어요. 그 여기에 뭐, 아까 들어간 쉐이딩들의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멋지겠죠, 그죠? 어, 여기 지금 라이트 요 부분은 얘는 좀몇 개, 복사를 해서 몇개 넣읍시다. 그래서 얘는 섀도우를 끄고요. 얘는 한 5천 따리로 해서 붉은 조명, 이런 것들도 좀 넣읍시다. 그래갖고, 레디어스를, 그리고, 얘도 약간 노란빛.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쁘게 조금 나게 약간 초록빛도 이렇게 좀 넣고요. 아, 조금 이쪽에 여기도 넣고 좀 보랏빛도 좀 이렇게 넣고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어때요? 예쁘죠? 그죠? 번쩍번쩍해. 지금 이렇게 멀리 벗어났을 때는 지금 볼루메트릭 포그 효과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죠? 이제 가까이 들어가면은 이제 잘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죠? 번쩍번쩍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게임에서 이런 어떤 효과를, 쉐이딩을 주는 겁니다. 여기 뭐 배경 같은 거 넣고 하면은 딱 완전히 거대 황금나무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 나무에도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면 상당히 멋지겠죠? 그죠? 자, 이제 엘든링의 황금나무 효과에 대해서 블렌더로 한번 쉐이더 효과를 한번 내봤습니다. 사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컬러 램프를 넣어서 그래서 그 노말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게 이게 핵심이긴 한데 그죠? 바크의 이 부분 레이어 웨이트를 쓰는 거야. 프레넬을 써도 되는데 프레넬보다는 파싱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넣어서 노말 맵이 있으면은 제일 좋고요, 그죠? 노멀맵이 없어도 되긴 한데 노멀맵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 결에 따라 그런 효과가 가치를 묻어 나오니까, 그죠? 여기까지고요. 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여러분도 예쁜 나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